언젠가 어느 자매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석 달이 된 새댁인데 결혼 전에 신랑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을 했는데 여러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 결혼 1년 전부터는 교회에 이제 꼬박꼬박 나왔고 결혼하고 나서도 두 달 동안 이제 꼬박꼬박 출석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날부터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강한 반감을 나타내며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기독교인들은 다 허황된 것을 믿는 정신나간 자들이라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직업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중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교회에 안 가겠다는 남편을 두고 자매는 남편이 결혼을 하려고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너무 완악한 모습에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 하시기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기를 기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시는 자는 없다는 걸 믿기에 남편의 다친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며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나눠보세요. 오늘은 속는 것. 즉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사로잡는 헛된 속임수의 종류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8절 좀 띄워주세요. 또 주의하라는 명령입니다.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사로잡혀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헛된 속임수의 정의가 딱 나왔어요. 헛된 속임수와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인 철학 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의 종류들인 이 영지주의, 또 헬라 철학, 혼합주의 등을 요즘 시대의 용어로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단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대요. 거기서 더 나아가 더 깊고 더 높은 영적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하면서 이렇게 배움과 사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평생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것은 이 교회 안의 헛된 속임수입니다. 늘 새로운 영적 패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러면서 그런 것은 혼합주의로서 헛된 속임수입니다. 반면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이 지상에 올바른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맞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위선적이야. 그래서 나는 혼자 의롭게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서 공동체에 섞이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것은 극단적인 방종으로 나가게 돼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헛된 속임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에 뭐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목장 보고서 보니까 오빠가 안상홍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서 안상홍에게만 지금 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서 거기만 구원이 있는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자매를 10년 전부터 쫓아다니면서 거기 전도사부터 와서 계속 이제 쫓아다니는데 아주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카톡 그 때문에 메인 홈에 나를 디자인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딱 그렇게 이제 그걸 올렸더니 오빠가 사단이 너를 대적한다면서 카톡을 이제 보냈답니다. 이게 누가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오빠가 막 너무 성품이 끈질겨서 드디어 엄마도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니시던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엄마에게 오셔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제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만은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그 목사님을 막 대적하면서 오빠를 따라갔답니다. 동생도 오빠가 이웃사람을 시켜서 포섭해서 데리고 갔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식구들이 다 배가 불러서 예수님이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힘든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배부른 사람도 딱 십자가 복음 듣기 싫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생각보다 엘리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것도 좋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하니까 당시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늘상 크고 작은 핍박과 불이익을 당해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이단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헛된 속임 속임수인 이단에 넘어가고 이것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넘어가서 교회와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신실했을 때는 동성애는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말 이 동성애가 크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끊임없이 속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33장하고 18장 우리 남편 갔을 때 봤던 그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악인 같았는데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악인은 스스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아무리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어도 한 가지 악을 행함으로 죽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셨어요. 악인은 돌이키면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도 나오는데 의인은 문자적으로도 돌이킨다는 말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저서에서 음란과 육체의 죄보다 무서운 것은 증오와 자기 의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도 지옥 뿌리에서 올라온 교만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지 못할 지옥 뿌리에서 올라온 교만이 무언가 하면 나만 잘났다는 걸.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맨날 나만 잘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잘났다 그러고 이제 가면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다 옳다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음란과 모든 육체의 부정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죄보다 무서운 것이 정신의 죄고 정신의 죄보다 무서운 것이 영적인 죄인데 이 땅에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이 죄를 따라갈 죄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나에게 속고 남에게 속습니다. 돈이 벌릴 거야, 병이 날 거야. 아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지금은 카드 빚을 졌어도 신랑감, 신분감으로 괜찮을 거야. 사람이 나쁜가? 돈이 나쁘지. 그러죠? 사람이 나쁘지 않아. 돈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속고 싶어집니다. 서두의 자매도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매가 무엇을 속았나요? 이 자매의 기도 요청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결혼 전에 믿음이 있었어도 불신 남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속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둘째, 남편이 너무도 선하고 도덕적이라 믿기 어렵다고 했고 그런 사람이 더 강팍하게 비판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갑자기 이 전문가인 신랑이 나타나는 일이 딱 닥치니까 우리는 속은 게 아니라 속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속이고 누가 속임을 당했나요? 결혼하고 났더니 아내가 날 속였더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또 남편이 속였더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불신자와 신자 중에는 신자의 책임이고 신자 중에서는 성숙한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자매는 누구 탓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속았습니까? 속고 싶었습니까? 나눠보세요. 자, 8절.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왜 웃지를 않아요? 얼굴 표정에 나타내면 안 돼서. 나는 벌써 속고 싶었기 때문에 막 내가 나를 숨기지를 못하고 지금 막 웃잖아요. 헛웃음을 내가 막 웃잖아요. 나의 죄를 하나님 보시라고 이래가면서.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이렇게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세요? 정말 저를 속여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 깊고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아주 유치하고 저급하다는 의미에서 경멸하는 표현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초등과 고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벌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성자 슈바이처는 신학박사, 철학박사, 칸트로 철학박사를 받았어요. 의학박사, 사상가, 음악가, 오르가니스트, 뭐 그래서 바하의 논문을 쓰고 칸트를 전공한 막 저술가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그렇게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하며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그는 본인이 너무 하나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음악, 미술, 그냥 뭐 의사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분께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거기까지 몰랐죠. 아, 왜 슈바이처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분은 정작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학박사고 그렇게 사상가고 철학가고 이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패하고 죽음을 당했다고 평했어요. 공중에 산산이 찢겨진 시체로 남아있는 혁명가가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분이 낮아져 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계세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너무 그럴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예. 근데 내가 낮아져 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큐티를 한다고 해도 행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극단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등과 고등의 기준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행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과 내 감정이 본능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능대로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러겠지만은 적어도 믿고 내가 거듭났다면 모든 감정과 이성의 표현은 균형 잡혀야 하고 구원 때문에 하는 표정이어야 되고 구원 때문에 말해야 되고 그래서 기준이 정말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온갖 어려운 일을 겪고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유혹될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나오는 감정이 이전에 지나간 인본주의, 지역감정, 가족우상주의에 근거한 시기, 질투, 이해타산, 돈 문제가 전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의 직장 문제, 동서 문제, 교인 문제,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은 더하기 빼기 할 때가 아니고 미분 적분을 풀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등학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엄청난 신분으로 불러주셨는데 지나온 감정에서 나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배움과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로 잡히는 헛된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예, 이번에 이제 어떤 목장 보고서를 또 봤어요. 메르스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방보다 경제를 위해 우리부터 할 일을 하자는 카톡을 이제 남동생에게 보냈더니 바로 답이 오기를 대통령과 지도층과 정부를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방역 다 해놓고 무능한 백성들만 힘들게 한다면서 지도력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나라 경제가 무슨 소용이냐고 답하는 것을 보고 남동생이 종교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인생의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르스가 해석이 돼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남동생은 종교학자이지 종교학자인데도 그것이 해석이 안 돼서 불안한 것입니다. 집안 행사 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근원을 살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남동생은 메르스 때문에 뒤집어지더라고요. 정말 예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자,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답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헛된 속임수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첫째로 주님은 충만이십니다. 예,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랬는데 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있는 분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의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성도의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호소합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2% 부족할 때라는 이름의 음료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98%가 부족한데요. 2%만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걸 다 사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파고 들어가서 영업에 성공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큐티라면 나중에 뭔가 다 쓰임받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 잠시는 충만합니다. 이 잠시 충만할 권세 때문에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권세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고 등등. 완전한 충만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인격, 통치하신가 그분의 능력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합쳐져서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신성의 충만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충만은 나에게서 반드시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제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누구도 예수 믿는 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아유 주눅이 들고 나는 돈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예 평범이 스펙이다 면접 여기 앞에 평범이 스펙이다 이거 썼어요. 예 평범한 생활을 잘 사는 것이
스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십니다. 점으로 자궁 속에 작고 낮아지셔도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낮아지심에 순종하신 주님입니다. 이것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갈등 충만의 상황을 이렇게 그 주님의 충만으로 이겨냈던 경험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는 누구신가? 예, 잠시 있으면 없어질 헛된 속임수 권세에 속고 있는 우리들을 두 번째 씻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기에 신성의 충만은 육체로 거하시지만은 또 육적인 몸을 벗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육적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울은 할례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영적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뜻은 낡은 의복을 완전히 벗는다는 뜻이고 인간의 옛 본성,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의 총체를 상징하며 그것을 벗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의 몸을 벗는다는 단어는 포기하다,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예, 육도 벨려면, 예, 표피를 벨려면 베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 가죽을 베려면 이렇게 이 땅에서 포기하고 제거해야 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큐티하면서 오픈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하는 것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 그리고 오픈하면 수치밖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오픈하면서 수치를 느낀다면 아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전통과 율법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육을 벗게 되는데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 날마다 벗고 씻음을 당해야 합니다. 날마다 벗으면 그리스도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씻어 주십니다. 이옥자매가 처녀로서 하기 힘든 적용을 하더니 그렇게 날마다 벗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을 해주셔서 상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인공장루를 달고 여자로서 수치를 느끼며 이제 간증한 것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배뇨 기능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결을 했다고 너무 감사해서 아주 홈페이지에 도배를 했어요. 그때 감사하다고. 여러분 소변 하나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인생이 거꾸로 갈 정도로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야 그렇게 벗게 됩니까? 암에 걸려도 오픈을 못하고 인공장루를 달아도 오픈을 못하더니 마지막에 기구로 소변을 퍼내는 지경까지 가니까 땅끝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오픈을 했습니다. 각각 벗게 되는 그 수준이 있는가 봅니다. 99억 묻어나서는 아, 주님으로의 해결이 안 됐는데 100억이 되니까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억을 더 채워야 돼요. 온 집안이 망해서 돈이 다 없어져도 안 되고 집이 넘어가도 안 되고 마지막에 병이 걸려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배뇨의 고통까지 겪게 되면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한계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이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씻어주시는 이 할례를 맛보았습니까? 또 즉 오픈이 자유롭습니까? 헛된 속임수에 잠시 충만한 권세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포기하고 이제 제거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잠시 충만한 권세의 자리에 한번 앉으면 다들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살을 베어내야 되듯이 이거를 베어내야 되는데 나는 베어낼 수가 없어요. 나는 지난철에 의자에 딱 붙어가지고 이 권세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그 헛된 속임수거든요. 그럴 때 세 번째,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일으켜주시는 주님. 예, 일으켜주시는 주님.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장사는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도무지 숨이 안 쉬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동성애로, 그냥 메르스로 다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는 이쪽 저쪽도 다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양쪽이 다 정치적인.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고 이제 정치적인 사람으로 보는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직 그리스도의 세례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쳤어요. 이렇게 옳은 얘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듣나. 그래서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요즘 정말 메르스에, 가뭄에, 동성애에, 정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중풍병자, 무감각한 문둥병자, 정신적으로 연약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요 사이는 한 집 걸로 한 집이 다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만 해도 이 정신과 치료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단에도 그러니 모두 쉽게 연루가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헌신, 특별히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누가 저 황무함을 치유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절박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하고 청년부는 당연히 청년부 사역자에게 맡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 재수생 모임을 16년간 인도한 제가 경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부가. 청년, 내가 청년이 전공인데. 그래서 청년부를 제가 맡았어요. 잘했죠? 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가 함께 일으켜주고, 모두 함께 일어나는 이 주님께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고, 널브러져 있는데, 목장에서 함께 일어나고, 제 설교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모두 모두 함께 일어나서 헛된 속임수에 속아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청년과 어머니를 일으켜주시는 막 이 그리스도가 절절히 보여지는 이 적용을 좀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아들이 가출사 복무 중인데 금요일 저녁에 와서 주일 저녁에 돌아간대요. 툭하면 쉬는 날도 많아서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군대 간 것 같지가 않대요. 그 미군 내 음식이 맞지 않으니 집에 올 때마다 온갖 음식을 다 해먹이느라고 그냥 갑자기 아들 시집살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먹는 시간 빼고는 바로 쳐누워서 폰만 보고 밤이 되면 PC방 가서 아침에 되어야 돌아오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쳐자다가 여자친구 만나고 들어와서 또 PC방에 가고 주일에는 늘 쳐자고 있는 걸 보며 교회에 이제 간다는 것. 예전에 나였다면 전쟁이 수없이 났을 것인데 처음에는 군대 생활 스트레스라 봐주었지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니 참을 수가 없고 미칠 것만 이제 같았다는 거죠. 여러 번 좋은 말로 타이르고 부탁하고 별짓 다 했지만 아들에게 개무시만 이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생도 아닌 군발이를 내가 어쩔 도리가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진 나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남들은 군대 보낸 2년 동안 천국을 누린다는데 응? 왜 나는 그런 것도 허락을 안 해주시는지.
친구들처럼 카츄시아 복무의 장점을 잘 사용하는 거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근데 군대 가서 힘들어지면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찾을 거라던 그 기대가 산산히 무너졌어요. 마음에 분이 나고 슬펐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 여겨졌고, 남편과 피해 전쟁을 치르며 아들에게 주었던 상처들에 대하여 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세팅님이 깨달아졌답니다. 눈물로 회개하니 수고하는 아들이 오히려 불쌍하였고,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꿨어. 아들이 나갈 때마다 PC방은 안 춥니? 새벽에 올 때 추우니 옷 잘 입고 가라 하면서 이제 옷을 또 챙겨주고, 그리고 아빠가 잠을 못 자면 기계 만질 때 위험하시니까 들어올 때 조용히 좀 들어와 줄래? 아양을 떨면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일찍 와서 푹 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 편히 잘 수 있었고, 아들은 점점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지더니 어느 날 이젠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했대요. 할렐루야였습니다. 이후로는 PC방 대신 집에서 하루 종일 테레비와 폰과 컴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구나. 내 훈련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누워서만 생활을 하여서 하마같이 살이 쪘습니다. 내 아들이 뚱땡인 것이 너무 싫지만은 그것도 내가 뚱땡이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내 죄를 보라고 주신 거라 여겨져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내 죄 보고 회개하고 값 치르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 모든 재앙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말 이 섬김의 결론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 따라 구원을 위해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자식을 보면은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도 딸이 전교에서 1등하다 학교를 자퇴하고 있으니까 죽습니다 그냥. 남편도 속을 새겼는데 딸까지 그러면 어떠는가.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각자 다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헛된 속임수는 곳곳에 있어요. 내 아들이 잘나도 제일 잘나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우리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살아야 되고, 이거 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오죽이나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교인들은 각자 집안을 대표해서 한 사람들이 각자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으면은 자꾸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좀 내버려 두시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날 일으켜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모든 충만이 내 가운데 거하고, 이거를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아이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뭘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뭐냐고요? 병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 안 됩니까? 굉장히 우리도 교회를 수준 높게 부르셔서 한국교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함께 일으켜주시는 예수님과 지체가 필요합니다. 나홀로 신앙이면 이단에도 연루가 되고 싶고 유혹에도 빠지기 쉽고 고난이 와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함께 일으켜주는 지체입니까? 날마다 일으킴만 받는 지체입니까? 헛된 속임수는 자 충만, 주님의 충만, 예. 그렇지만 그 이 땅에서도 잠시 충만한 권세지만 맛을 보면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씻어 주심을 우리가 입고 믿음으로 베어내고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일으켜 주는 공동체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결정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네 번째, 십자가로 이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으로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서명한 자들입니다. 그 규례들이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가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본질상 어기기 때문에 본질상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예, 이번 주에 강의하신 우리 신호등 얘기 들었어요. 신호등은 너무 선한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갈 때는 신호등이 있어서 막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아요. 저것이 빨리 빨간불로 파란불로 안 바뀌어져가지고 게다가 내 앞에서 편안히 가고 있는 사람이 차가 있으면 그 차가 나를 막 핍박한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신호등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죠. 그것이 다 우리를 바로잡아주지만 모두가 내 맘대로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른 것에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들으면 여러분들 너무나 짜증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이 고마움을 모르고 왜 나보고 찾고 교훈을 받으래? 왜 책망을 하는 거야? 좀 위로 좀 해주면 안 돼? 성경은 모두가 교훈과 책망,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모두 책망하는 얘기밖에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표준 번역을 보면은 그 법조문 이것은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빛, that 이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의 못 박아 없애버리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 빚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안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내가 죄에 있기를 아직도 즐겨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 정사와 권세 통치자 세력자는 모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드러내어 악한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대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정당한 진노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숱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정권이 끝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비리들이 늘 드러나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예, 누구도 환경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악한 영에게, 그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세력은 십자가로만 격파됩니다.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사단이다. 남편이 교회 안 나가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물러갑니까? 예, 남편이 교회 안 나고 아내가 교회 안 나고 안 나가면 뭐 사단이죠. 그러나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미랄이 돼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 때문에 죽어져야 되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죽어져야 되고 선생님은 학생 때문에 학생은 선생님 때문에 죽어져야 되고 학부형은 교사에게 죽어지고 교사는 이제 학부형에게 죽어지고 이렇게 항상 안 믿는 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을 올리려면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져야 결정적으로 헛된 속임수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투를 벌이는 치명적인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로 나오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남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는 격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우리 너무 억울해요. 이런 헛된 억울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이런 헛된 속임수를 물리치고 죽어지는 적용을 함으로 승리한 양육숙제 적용을 또 읽어드리겠어요. 이분은 5세 담임교사를 하시는데 이제 점심시간 배식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양치질을 하러 다 데리고 와서 양치를 끝내고 이제 그 특기실로 다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 밥을 다 먹지 못한 서너 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교사에게 맡기고 왔는데 그렇게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아직 한 명의 유아가 나오지 않아서 교실로 향하는데 마지막으로 먹은 아이가 바지가 온통 젖은 채 복도로 나왔다는 거죠.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는 계속 장난을 치다가 도시락을 기울게 해놓고 밥을 먹다가 국을 바지에 다 흘렸다고 얘기를 해주어서 아 정말 이 밥도 늦게 먹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른 동생 반에 가서 여벌 옷을 빌려오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뒤처리를 다 해주고 그 바쁜데도 부랴부랴 양치질까지 시키고 특기 수업보실로 딱 들어 보내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예. 단 한마디도 넌 왜 장난쳐서 국물을 흘렸니 이런 얘기를 요새 못한대요. 예, 그런 얘기하면 또 차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왔길래 오늘 그 아이가 이렇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 후에 그 엄마가 다짜고짜 전화를 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에게 수치를 주고 야단을 쳤다고 그 아이 있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막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아이를 잘 돌봐줬는 억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 에? 막 친절 모두가 막 사라지고 전화로 막 다짜고짜 야단을 치니까 자기도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아이를 야단친 일이 없다고 수치를 준 일이 없다고 이렇게 바른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년 동안 내내 나를 힘들게 하더니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게 하네. 그러면서 막 분이 올라와가지고 요즘에 다들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학병들 간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딱 눈에 들어온 것이 큐티 책이었어요. 순간 아,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하고 갔는데 내 분을 이기지 못해 실수를 했구나. 그날 본문이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여호와의 소리였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 소리를 내고 나는 옳고 이 엄마는 그러다며 그냥 막 정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큐티책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억울함도 기도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엄마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적용을 딱 하느라고 먼저 나가서 밝게 웃으며 맞이해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안 오고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등원을 했어요. 그래도 또 오후에 엄마를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드디어 이제 오후에 엄마가 나타났어요.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제 일로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내 눈조차 쳐다보지 않은 채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딱 그랬는데 순간 내가 어떤 용기로 그랬는지 그냥 어머니의 손을 벌컥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진짜 그렇게 쌀쌀 맞게 하면 우리는 아, 난 할 일 다 했다 이럴 텐데 끝까지 잡고 꼭 잡고 어제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아이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했다고 죄송하고 저녁에 통화 내용도 너무 제 입장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 어머님께서는 내 눈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른 학부모처럼 형편이 좋지 않아 선생님께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고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아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나 싶어서 그동안 제가 작은 일에도 선생님께 너무 예민하게 행동했어요. 저도 죄송하네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선생님은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학부형한테 울먹이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여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생활예배드리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학부모들을 다 평등하게 대하고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가니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감정을 다스리는 경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새 굉장히 예민하게 계속 대두되는 일들입니다. 서로가 죽어지는 학부형과 선생님과 아이들 그 입장에서 서로가 죽어지는 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적용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헛된 속임수의 종류와 이유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님만이 충만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으로 헛된 속임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속았습니까? 속고 싶었습니까? 어떤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내 감정과 본능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어떤 일이 와도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서 참으로 충만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십자가로 승리케 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중심 잘 잡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일요일 우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관심과 사랑과 위안과 이렇게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일주일이 못 가서 우리는 헛된 속임수에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믿음의 굳게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전히 그 미운 감정과 유치한 감정으로 이제는 돌아갈 줄 알았지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초등학문에 빠져있는 이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거창해 보여도 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가 다 초등학문에 빠져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내가 답을 다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나를 씻어주시고 이제 나를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해서 배워내야 하는데 그 배워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문둥병같이 무감각하게 널브러져 있고 참으로 중풍병처럼 무기력하게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이제는 지쳐서 널브러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님,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 이미 믿었으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큐티를 했는데도 이게 행위로 하는 큐티 없는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짠하고 이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변하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 지칩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주셔도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 돼야 된다는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때문에 중심 잘 잡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자체가 상급이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어서 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항상 모두 나 때문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나아질지, 여러분들 자체도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정말 친근하게 지낸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헛된 속임수에서 다 나를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신 것을 입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의 메르스와 동성애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가뭄에서 아버지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재정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을 고쳐주시옵시며 살려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칠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